밥 잘 사주는 예쁜 누나 손예진, 봄밤 한지민의 옆자리였던 정혜인의 반해반이 되실 분, 오늘의 더스타집 주인공. 안녕하세요, 최수빈입니다. 1994년 7월 10일생, 현재 나이 27살, 감수성이 풍부하고 공감을 잘하는 따뜻한 마음을 가진 별자리, 개자리의 주인공. 2014년 연극 그와 그녀의 목요일로 데뷔해 지금까지 다양한 연기 스펙트럼을 보여주는 배우 최수빈. 애교, 애교. 맞아요? 아, 지금 무술을 배우긴 했지만 역할상에서 해보지 못해서 어색할 수도 있지만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되는 거 맞아요? 이렇게 하면 되는 거 맞아요? 노래를 극 중에서 불렀으니까 노래로 승부를 하겠습니다. 제가 극 중에서 어이어러자리라는 노래를 불렀었는데 그걸 한 소절 또 오랜만에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이어러자리 무슨 일어러자리 원앙침비 지금을 어대두고 어러자리 오나 아름 잔비마자시니. 이런 어떤 멜로 작품을 할 때 정말 상대방을 진심으로 생각하고 그렇게 해야 정말 작품에도 도움이 많이 된다고 했는데 정말 그 말이 사실이었던 것 같아요. 뭔가 최수빈 씨하고 같이 찍을 때는 뭔가 좀 현장에서 마음이 놓이는데 저 혼자 있을 때는 굉장히 허전하고 빈자리가 되게 크게 느껴지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멜로를 하게 만드는 어떤 그런 힘이 아니었나 싶고요. 아, 호흡은 솔직히 아까 제가 반이라고 말씀드렸는데 그건 이제 캐릭터적으로 얘기한 거고요. 네. 배우 최수빈 씨와 배우 정혜인 씨 호흡은 진짜 지금 더할 나위 없습니다. 아, 더할 나위 없다. 네. 저는 이제 약간 캐릭터로서 말씀드린 거고 워낙 그 밝아요. 긍정적인 에너지가 온몸으로 이제 발산하는 에너지가 있는데 촬영장에 오면 사실 저는 좀 예, 좀 어둡거든요. 아, 네, 생각보다 그 감독님께서도 아까 날카로움을 이제 뭐 보셨다고 했는데 그렇게 마냥 밝지만은 않아요. 예, 근데 이제 수빈 씨가 오면은 정말 그 같이 다니는 이제 일을 도와주시는 스태프분들 계시잖아요. 매니저부터 시작해서 헤어 메이크업 스타일리스트 스태프들이 계신데 팀워크가 너무 좋아요. 진짜 보고 있으면은 저도 같이 웃게 되는. 그래서 무슨 농담을 하면서 이렇게 하오 웃지 하면서 같이 이렇게 듣게 되는 그런 게 있어요. 너무 분위기가 좋게 해줘가지고 아, 참 밝은 팀이고. 그냥 이 사람을 이렇게 응원해 줄 수 있는 이런 너무 순수한 마음이 너무 예뻐서 공부가 되게 많이 됐어요. 그 마음에 공감을 하고 계신 네, 거죠. 네. 최수빈 씨가 하셨던 짝사랑하고는 조금 다른가요? 달라요, 결이. 아. 저는 욕심이 났거든요. 네, 아, 그럼요. 네, 저도 짝사랑을 많이 해본 입장으로서 욕심이 나죠. 저한테 너무 감사한 기회이기도 하고 대본 자체도 너무 재밌고 역할도 너무 매력 있는 인물인 거예요. 그래서 놓칠 수가 없었어요. 아이고, 저도 이거 대본을 받아보고 첫 번째 읽고 두 번째 읽고 세 번째 읽고 읽을수록 더 재미있고 되게 큰 매력을 느꼈었고 수빈 씨는 뭐 신입 때부터 제가 되게 빨리 무럭무럭 자라나기라 이런 기도를 하면서 이제 작업도 한번 했었고요. 좀 너무 좋은 배우가 돼서
지금 극중에 서우 분량이 굉장히 많거든요. 여러 사람을 만나고 다니기 때문에 그래서 힘든 스케줄을 불구하고 되게 그 씬과 감정에 맞게 너무 열심히 잘해주고 있어서 네, 너무 좋습니다. 자. 데뷔 때부터 연기력 논란이 없었던 참 성실한 배우. 게다가 웃는 모습이 참 예쁘고는 볼 때마다 느끼는 제 의견. 반에 반해서도 기대합니다. 배우 최수민이 하는 응원이 얼마나 따뜻할지 시청자들까지 으쌰으쌰 기운나게 할지 말입니다. 앞으로가 기대되는 배우 최수민이었습니다. 기회가 되는 작품에서 좋은 작품으로 좋은 연기 보여드리는 것과 다양한 작품으로 인사드리고 싶어요. 늘 새로운 모습으로. 얻고 싶은 수식어 기대되는 배우. 앞으로도 많은 관심과 사랑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